네, 미래에셋증권 연금 광고가 좀 나갔는데요. 아, 항상 우리 또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실제 연금을 운용할 때도 뭐 최근에는 뭐 아주 안전하게만 하다가 이제는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자산을 일부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연금에서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긴 뭐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또 주식시장에서 뭐 나쁘지 않게 또 거두는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우리 연금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하루하루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오늘 증시 정리를 좀 해주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에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능력에 제가 얼핏 듣기로 하여튼 그 약간 그 투자 선수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선능력 무슨 커피숍에 뭐저 1층에 가면 항상 그 투자자들이 네.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팩트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나 있는 얘기인데 그냥 선능력이 좀 강조가 된 겁니까? 좀 선능력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테헤란로에 있다 보니까 네. 금융이 좀 핵심이죠. 근데 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르네상스 호텔 네. 네, 거기 커피숍에 모여서 작전들을 많이 아, 짰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군요. 뭐 지금 이제 뭐 아마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오늘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께서 장 정리를 좀 해주실 텐데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셌습니까? 네, 오늘 좀 거래소는 좀 마이너스로 끝났고 네. 코스닥은 잘 마감이 된 상태예요. 사실 뭐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달려주면서 거래소가 좀 우월한 흐름이 한 이틀 정도 나타났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코스닥 중심으로 한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사실 네. 뭐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받았던 흐름, 또 그다음에 오늘 중국 시장의 흐름도 그대로 좀 이어받으면서 뭐 신천이라든지 상해 지수 강세 흐름에 맞춰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아, 중국도 좀 주로 기술주나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랐던 모양이죠? 최근에 좀 중국 시장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네네네. 텐센트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규제 효과도 있었었는데 네. 오늘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심천은 오늘 좀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제가 아까 나올 때까지는 올라 있었었는데 그 네. 전까지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상해하고 심천 지수가 약간 좀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됐네요.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좀 올라 있었었는데 네. 마지막에 끝날 때는 저희랑 좀한 시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마감을 할 때는 좀 약세로 좀 마감이 된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장중에는 좀 리딩을 해주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강세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10년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성장주들이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왜냐면 그전에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좀 성장주들보다는 가치주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네. 한몇 달, 몇주 전부터죠. 계속 이제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또 이제 성장주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약간 뭐 테마성 흐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오후에는 조금 수그러드는 흐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뭐 어제부터 좀 약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더 강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은 조금 하루 쉬었던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소부장 섹터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면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끌었고 뭐 오늘 가장 핵심은 코스닥에서는 좀 바이오 섹터 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바이오 주식들이 정말 우르르 올랐다고 할 정도로 좀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 쪽이 좀 셌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셌을 거고,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진짜 코스닥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갔던 하루,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특징적으로 오늘 좀 보셨던 업종은 혹시 우리 저 센터장님은 어느 쪽좀 보셨어요? 지금 부장님하고 저도 비슷하게 봤고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에서는 이제 지수 상단이 좀 막혀 있는 흐름도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 오늘 개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히려 이제 대형주도 좋지만 사실 그 대형주들이 좋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중소형 업종 중으로 이제 매기가 계속 확장되는 모습인 거고 실제 네. 뭐 최근에 뭐 DDR5 이런 거 나왔었을 때도 DDR5가 아. 나왔었을 때 좋아지는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네. 부품이나 장비 쪽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고 실제 거기에 대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동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큰 테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래소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네. 그거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뭐 거래소도 있지만 중소형주 특히 뭐 코스닥에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보다는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부장님이 2차전지 소재 쪽 오늘 괜찮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워낙 그동안 좀 안 좋았으니까 잠깐 올라간 거긴 하지만 지금 2차전지 소재는 조금 쉴 때라고 혹시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은 그냥 막 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잠깐 하루 정도 쉬었었는데 달리고 쉬게 오히려 잠깐이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정말 어디서 뛰어내려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좀 강한 상태예요.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이 주도한 지 꽤 됐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력한 상승 테마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뭐 각 글로벌 이제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 뭐 이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친환경차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벤츠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든지 뭐 계속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계속적인 투자 얘기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랠리를 벌이기 시작한 건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이제 증설 투자 계속 나오면서부터 이제 랠리를 벌리기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뭐 가장 강력한 테마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계속 주도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은 뭐 조금 오늘 사실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소재 쪽들 좀 많이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네.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만 수급만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일부를 좀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또 최근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 이런 쪽들하고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그런 부류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 최근에 좀 주도력을 가지고 있고 많이 올랐던 섹터 쪽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상에서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의 주도력은 계속적으로 좀 왜냐하면 최근에 좀 소재도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부품 안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좀 조정받으면 그다음 후발주자들이 또 그 사이 동안 메꿔놓고 그다음에 또 먼저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추세 자체에는 크게 좀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그 안에서도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원탑이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원탑인데 뭐 그동안 좀 안 움직이고 좀 미적거리고 있었던 다른 종목도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오고 LNF 뭐 이런 부분들 좀 올라오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치 보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 그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주도적으로 좀 올라오는데 뭐 대주전자 재료는 좀 며칠 쉬다가 다시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섹터 안에서도 한 1, 2, 3번 정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섹터 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주도력은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좀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기는 하고요. 그 후발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주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라온 댓글 보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뭐 차트의 여왕이시다. 굉장히 기술적 분석을 잘하신다는 평가들이 네네네.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업종들 중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인다라면 어떤 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뭐 2차 전지 섹터나 뭐 반도체 네네. 섹터 쪽들. 사실 뭐 오늘은 뭐 DDR5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계속 좋게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원탑이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셀 쪽에서는 지금 SDI가 가장 좋고 네. 예, 그다음에 좀 후발로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본다라면은 좀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는 좀 무겁기는 해도 좀 포스코 케미칼도 조금 후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올해 좀 쉬었지만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거래 실으면서 좀 올라와줘서 모양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예전에 조금 별로였었는데 요새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조금 후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장비나 부품 쪽에서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뭐 신흥 SEC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태고 요새 뭐 수소를 조금 등에 업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쪽, 소재 쪽 이런 쪽들 중에서는 흐름들이 계속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들도 올라오면서 뭐 하나 꼽기는 어려운데 그 안에서 계속 추세 자체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21선 정도까지만 조정받으면 그냥 여지없이 올라오는 게 여기 2차전지 소재 섹터 주들이랑 친환경 소재 섹터 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순서를 좀 잘 보시면서 적어도 한 21선 정도가 잘 유지되는 종목들이라면은 계속 시장의 주도력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좀 탄력은 살짝 죽어 있어요. 그래서 네. 2차전지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최근에 뭐 증설 이슈라든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로 오픈되는 뭔가 새로운 호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면은 지금은 좀 약간 지난번에 만들어진 상단 안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계속 고점 벗기는 종목들이 가장 강한 종목들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무너질 때 지금은 최강이지만 그 종목이 무너질 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포스트를 하나 세워놓고 그 종목을 보면서 아 에코프로빔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 그러면은 그 후발 2등 3등 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트레이딩 대응을 기술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무너진다는 게 예.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거니까 예를 들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만 원, 3만 2천 원, 3만 1천 원, 3만 500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상승세가 꺾이고 약간 하락하는 것 같아 하루 이틀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갖고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오른 거에 뭐 한 20% 이상이 빠져야 아. 무너지는 어느 뭐, 에코프로빔 같은 거는 뭐 지금 너무 호재가 만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에코프로빔 같은 건 쉽게 좀 무너지지 않는 상태인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11선 정도가 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게 되면은 네. 좀 약간 불편해지는 거죠. 아, 11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21선 많이 봐요. 보통 네. 이제 21선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동안의 평균이잖아요. 네. 한 달 동안의 평균이 깨지게 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한 달 평균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네, 보통은 그 한 달 평균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깨진 다음에 바로 한 2, 3일 안에 재회복을 하면 괜찮은데 네.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좀 미적되는 상태가 나타나면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빔이 대장주고 그쵸. 이 종목을 보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이 종목이 추세가 훼손됐었을 때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여타 종목들도 조금 시세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를 엄청 예. 잘해주시네요. 예, 예 아유 뭐 대단한 분입니다. 아 네, 정말요. 이선영 전 대장님.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대장주가 그렇게 섹터 내에서 이제 어쨌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다른 친구들 지금 만약에 산다거나 아니면 갖고 있다면 그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네, 그 시그널로 맞습니다. 좀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거죠?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좀 작년에 시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쉬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뭐 기본적으로 좀 한 몇 달을 좀 쉬었죠.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강제적으로 쉰 상태가 되겠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좀 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쪽으로 또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연관되어 있는 이제 섹터 내에 있는 이제 소부장 섹터주들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이 이제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오스틴 공장 좀 많이 쉬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실적들이 좀 안 나오니까 좀 오래 쉬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상태도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파리를 기점으로 해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 좀 제시가 있을 것 같고 뭐 도장 찍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장비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뭐 오늘은 뭐 DDR5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좀 주도한 이후에 지금 반도체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TS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계속 뭐 M&A라든지 그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거의 쉬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의 최근에 M&A 같은 경우라든지 투자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관련주들 쪽으로 좀 강하게 좀 흐름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계속 이제 IT 섹터 쪽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레포트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또 레포트가 나오면 또 그 종목이 또 그날은 또 히트를 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하나대투에서 좀 많이 IT 쪽을 좀 집중적으로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그런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네.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작년에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었던 상태였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계속 다운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코스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새로운 DDR5라는 제품이 나왔으니 그거와 연동돼서 있을 수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종이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종 부회장님께서 이제 8월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경우 네. 투자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뭐 장비나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반영돼서 복합적으로 뭐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현재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일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고 네. 뭐 다른 데서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이후로 일이 뭐 이루어지거나 하겠지만 여튼 그거는 이제 그 대체로 시장에서는 그 기대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은 그 요건이 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뭐 돌아가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사실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서 다시 격차를 벌이려면 네. 최소한 따라 뒤따라하려면 여기서 과감한 투자라든가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너가 부재하시다 보니 그런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네.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운용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뭐 기대들이 굉장히 좀 만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슈가 아마 시장에서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혹시 그게 시장의 기대와 좀 다르게 간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는 다시 원점을 찾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약간 영향이 살짝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좀 하반기에 좀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기대감이 네. 올랐던 부분들은 약간 좀 차익실현 매물에 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오늘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쪽 바이오가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K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K 백신 네네 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좀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제 글로벌 이제 백신 허브로 이제 우리나라를 네. 좀 이제 만들고자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그 아마 논의랑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내용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부터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뭐 오후에는 조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침엔 강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에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고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근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요새 삼바도 마찬가지고 다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좀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장에는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고 네. 오늘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백신류들 그다음에 뭐 먹는 치료제류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너도 나도 다 백신이다 뭐 너도 나도 다 치료제다 해서 상당히 많이 종목 그 섹터 안에서 바이오 주식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사다 보니 네. 항상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면 나타나는 현상이 시총 상위주들이 좀 바이오 주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좀 이동을 하고 네. 또 워낙 낙폭과대한 섹터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낙폭과대에 따른 뭐 가격 메리트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종목들을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보시면은 뭐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 뭐 알게 모르게 정말 대박주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정말 현재? 네, 정말 많아요.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유 바이오는 완전히 다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네. 다 열어보시면 진짜 대박주 많이 있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라온 종목도 되게 많이 있어요. 바이오 종목 중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오도 옛날처럼 그 신약 개발이랑 관련되어 있는 네. 바이오들 저희 뭐 1세대 뭐 2세대 뭐 이런 종목들 말고 네. 거의 3세대 쪽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은 백신이랑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주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전신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패치형으로 해서 나오는 아~ 종목들인데 그 라파스 같은 게 이제 마이크로니들 네. 그다음에 이제 TNL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니들 그래서 이런 아~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뭐 TNL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수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천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받았지만 그 전에 시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뭐 이렇게 좀 허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신약 개발에만 의존한 기업들보다는 뭔가 좀 확실한 임팩트가 있고 실적이 있고 뭐 지금 시장에 좀 방향성이 맞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최대한 지금 시세가 많이 나는데 오늘은 뭐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임상 3상이잖아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 이제 첫 번째 백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좀 백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우르르 오르고 또 코스닥 시총 앞에 앞선에 있는 것들이 다 바이오 주식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요새 시장이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 종목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쭉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고요. 오늘은 1번 너가 가고 내일은 2번 네가 가고 내일 그 다음 날은 3번 너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 번씩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일 이제 시세를 안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 뭐 맨날 빨개 그래서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은 그 3, 4일 중에서 하루밖에 안 오르거든요. 1, 2, 3, 4번이 계속 순서대로 오르다 보니 다 오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좌는 낙폭과대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오늘 조금 올랐네 이 정도지 뭐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냈나 많이 났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얼마 전부터 조금 바닥을 잡으면서 바이오도 뭐 섹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계속 지금 뺑뺑이를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느 한 섹터를 좀 골라가지고서 접근하시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추세가 없는 거고 단기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보신 것 같고 현재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이틀만한 섹터보다는 그동안 덜 올랐다는 섹터 중심으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짧은 수익률만 있으면 빠른 순환매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지금 네, 맞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네. 예. 기관들도 그렇게 매매를 합니까? 사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네. 최근 오늘 빼놓고 어제 그제 강하게 사기 전까지는 기관 장세였었거든요. 네. 연기금 장세였었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거꾸로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거다 지금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네.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시장을 오르다 보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시세를 강하게 좀 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도 많이 좀 깨져 있는 상태고 일단은 기관 장세였었지만 뭐 이 기관 장세가 뭐 다시 또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그걸 받아주다 보니 오히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연기금도 단타를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섹터를 좀 이렇게 꾸준히 사는 섹터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요. 네. 뭐 보면은 한 2, 3주 사다가 또 바로 전환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중대형보다는 좀 중소형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도 예전에 이제 조금 연기금이 좀 선호했었던 기관 선호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 최근에는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뭐라 할까요? 종목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좀 슬림화 됐었다라면은 지금은 그 슬림화 현상에서 조금 약간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어느 한쪽의 방향성이 확 잡히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도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너 조금 요거 잃은 거 조금 너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는 스타일. 아, 개평.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네.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게 진짜로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장세인지 이제 나눠줘서 다시 또 시드머니가 생겨서 그거 갖고 다시 불이 붙는 돌리는지. 시장이 될지 네.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요새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재료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시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장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들고 가기도 어려운 장세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략적으로 보면 이런 장세는 통상적으로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때 그런데 뭔가 크게 시장의 방향에 변화를 앞두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봐서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크게 시세가 될 것 같으면 들고 가겠죠. 그렇지 않다 보니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큰 방향은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떨어지는데 돈은 많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비교를 좀 하자면 네. 아까 오면서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줄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꼭 앞에가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두 명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줄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들어가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뛸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느낌의 지금 시장? 네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평 나눠진 거 가지고 다시 게임이 붙을지 아니면 그것만 받고 이렇게 끝날지 좀 네.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8월 달에 한번 이제 확 주고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일단 다 썼어요. 카드는 다 썼는데 이제 카드를 다 쓰고 나면은 뭐 코로나가 줄어들든 아니면 지표가 뭔가 좀 원사이드하게 좋아지든 뭔가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라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오는 이제 고용보고서가 많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용보고서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번까지 잘 나오게 되면은 연준이 또 테이퍼링을 시도할 것 같은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지표가 안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그러면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 해놨는데 사실 좀 미국은 지금 자발적 실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 네네네네네. 편이긴 해요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일단 또 제조업 지표들도 별로 안 좋고 다만 이제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좀 잘 나와서 네.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인플레보다는 이제 고용 지표를 계속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 연속 정도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다운돼서 안 좋은 것들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진행이 안 되고 다운될 것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금리 또 반면에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못 올릴 테니 돈은 갈 곳이 없고 이 안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인 거죠. 뭔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금리 인상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잖아요. 슬슬 조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가 뭐 계속 주던 거를 안 주는 것도 테이퍼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받은 돈을 이렇게 받던 사람들이 그거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이번 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달 한 중순 지나면 실적 시즌이 다 마감이 되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이슈로 그냥 계속 끌고 왔었는데 네.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봐야 되지라고 생각할 거고 이제 돈은 이제 줄 거 다 줬는데 더 안 줄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도 지금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뭔가 좀 흔들어야 차후에 또 뭔가 좀 룸이 생기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쉼 없이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생각하는데 계속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안 올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과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의 네. 변화의 시기를 조금 잘 대응해 나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언제든 보따리 싸들고 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그 단체 줄넘기 하는데 저는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뛰는 사람들이 절대 나보고 오지 말라고, 너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저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여기 막 채팅창에 제발 오지 말라고, 정프로는 오면 안 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잔정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박진희 부장님 유한타증권의 선능력 지점에 지금 계신데 어디 계시냐고 뭐 찾아가겠다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오시면은 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진희 부장님 찾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 또 삼프로TV에 처음으로 오셔서 아주 많은 정보를 쏟아내놓고 가주시는 우리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